본인 고향이 어디세요? 저기 이북에서 왔어요. 맞지? 예. 물을 건너 아닌 고향이? 예. 뭐 이렇게 온게 아니라 이렇게 왔을 것 같아. 맞죠? 지금 보니까 본인 사주가 할아버지가 그래요. 타국이야, 타국이야 그래. 그래서 인상도 좋네. 지금 이거 남편하고 지금 적어준 것 같은데 남편 맞아요? 그냥 덩고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왜냐면 남편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결혼했거나 혼인신고인데 내가 보니까 적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세요. 생각이 있다면. 예. 왜냐면 지금 얼마나 했는데? 지금은 거의 5년 5년? 되어요. 왜냐면 사람 괜찮아. 본인 같은 경우는 재혼이죠? 남편은 내가 보기엔 초혼 같다. 진짜? 자유분방한 사주야. 이 사주가 철도 들었지만 어린아이가 철든 거야. 어린아이가 철을 들었다는 것은 때묻지 않게 맑게 성실하다.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났다고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동고라고 했잖아요. 그냥 왜 결혼을 혼인신고는 안 해? 왜? 결혼이나 뭐 혼인신고나. 아,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도 이제 뭐 그렇게 크게 혼인신 뭐 을을 원하지 않고 이제 저도 이제 솔직히 이 사람이 이제 같이 살면서 이제 못 보여줄 거를 이제 저한테 보여준 게 있어요. 뭐 바람 폈어요? 응? 어쨌든 예, 그런 관계가 좀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제가 또 살면서 이제 마음고생도 좀 하고 그러니까 여자 문제로 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많이 속상했던 적도 이제 많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같이 사는 건 사는 거지만 이제 크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주가 가정을 가지면 이 사람 총이랬잖아요. 자유분방하다 했잖아, 아까. 근데 어린아이가 철이 들었다 했잖아. 어린아이가 철이 들었다는 것은 아직까지 자유분방하다는 게 어리다는 거야. 아, 철이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앞가림 정도는 충분히 잘하고 산다. 그런 건 네? 있어요. 남편 직업이 뭐예요? 중장비 쪽으로. 포크레인? 뭐그 정도면 능력이 있겠네. 성실하니까. 지 기술 갖고. 성실하네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러냐? 어쨌든 지금이 본인이 와이프잖아. 동거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한번 책임감과 무게감을 딱 가지면 이 사주는 그냥 딱 거기 그 틀에 또 맞게 살아가요. 이 사람이 혼인신고 안 하려고 그러죠? 그죠? 맞죠? 그거는 아직까지 자유분방하고 싶어서야. 근데 자유분방하고 싶은 거지만 갇히는 게 두려워서야. 왠지 알아? 갇히는 게 두렵다는 것은 뭐냐? 내가 갇히면 그 안에서 잘 돌아갈 것 같다는, 자기는 꼭 그렇게 살것 같다는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틀에 딱 있으면 그 틀대로 살아가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안 갇히려고 하는 건데, 만약 혼인신고하고 살잖아? 이 사람 바람 안뺄것 같아.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 같다고. 책임감은 있어요. 그래서 뭐 전에 뭐 바람도 피고 막 그런 것도 다그 어린아이 같은 자유분방함이야. 또 어떻게 보면은 동거잖아. 물론 동거하든 여자친구든 바람 피면 안 되는 거겠지만, 좀 눌러주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바람 안필것 같으니까. 근데 그것도 지금 나이가 둘다꽉 찼는데 뭐 자식을 낳을 순 없잖아. 이제 뭐 생길 순 있어도. 근데 내가 보니 그건 아니고 결혼해도 괜찮다고 지금 할아버지가 그래요. 난 결혼한 줄 알았어 처음에. 아니래 할아버지가. 보고 보자. 본인 같은 사주도 내가 내 거를 해서 벌어먹고 살아도 돼요. 일단 첫째, 본인은 머리가 너무 똑똑하다. 알았어요? 눈치, 코치, 암기, 계산, 뭐 머리는 타고났다. 사실상 본인이 조금 좋은 나라에서 북한에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났고 만 여기서 태어났다 치자면 부모를 아무리 못 만났어도 본인은 머리도 먹고 살았어. 하지만 참 나는 잘 태어났어도 환경, 그죠?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면 고생하는 거고. 저희 이디오피아에 태어나면 굶어 죽는 거고, 아무리 잘나게 태어났어도. 그래서 본인은 자체는 잘났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태어났지만 지금 여기 있잖아. 그러면 그렇다고 지금 젊잖아, 아직. 충분히 젊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봐도, 본인 걸 헤쳐나갈 수 있는 사주. 왜냐면 머리도 좋지만 재주가 뛰어나. 뭐, 손. 본인은 다 잘할 수 있어. 이런 사주를 만능 사주라고 저희가 가끔 얘기를 해줘요. 흔하진 않아. 그래서 내걸 하는 사주야.
왜 머리가 좋은데 왜 남의 밑에 있어? 지금 뭐 하세요? 지금 그냥 그 집 앞에 있는 가게 스시집에서 스시? 예. 초밥집? 예, 초밥집. 거기서 그냥 10시부터 3시까지 그냥 10시부터 아침 10시? 예, 오전 3시부터 이제 오후 3시까지? 예, 예, 해서 이제 뭐 서빙 정도 그냥 알바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그 가게를 이제 제가 좀 인기 받아서 그렇지 다시 하고 싶어 하고 싶은 생각 있고 막 그래요. 그럼 빨리 해야죠. 지금 때가 해도 되는 때나요? 네. 지금 뭐 코로나니 이런 것 때문에 몸살이는 건 알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괜찮고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사람들 이제 다 먹을 거 먹고 거긴 뭐 초밥은 배달 안 하나? 난 초밥은 뭐 배달시켜 먹는 적이 없어가지고. 예, 포장은 되는데 이제 저희 가게는 하도 잘 돼서 이제 배달은 안 해요. 아, 포장은 된다? 예, 예, 예. 그럼 하도 잘 되는 가게인데 하도 안 돼 지금은? 지금도 잘 되고 있어. 그럼 해 그냥. 근데 이제 그게 예. 아니 그게 이제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사장님이 이제 이거 5년 동안 이제 계약을 해서 이 자기 가게는 아니고 이제 그 가게를 빌려서 이제 거기다 차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5년 동안 계약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한 3년 반 정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1년 반 맞아 하고 거기서 맞아 자기네 5년 채우고 그 가게를 그러니까 나한테 임계해 주는 걸로 예예 지금 상태는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임계 받아봤자 이제 내년 아니면 내후년 초쯤 아마 될 것 같아요. 사장님이 저한테 넘겨주셔도 권리금 받고 권리금 상 받고 아니 뭐 자기 고기 다 잡아놓고 장사하네 지금. 네? 근데 그 자리 솔직히 괜찮고 그리고 그래서. 굳이 또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본인은 예. 괜찮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땐 묶이지 말고 알아봐. 알아보면 예. 또 고만한 권리금으로도 예. 할 수 있는 가게들 많아요. 예. 내가 지금 얼마 묻진 않아도 알 것 같아. 예. 그래서 그걸 기다리면은 어리석음이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알아보시고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알아본다고 하면 근가 60일 안에 60은 두 달이야. 예. 두 달 안에 충분히 자리 나와. 아 그래요. 그래서 뭐 빠르면 뭐 30일 안에 한 달 안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이런 얘기를 해줘요. 내가 운이 좋을 때 해라. 예, 작년서부터 운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작년서부터. 작년, 올해, 내년, 후년, 한 7년 쭉 좋다 볼게. 응? 본인 같은 사진은 무당 찍으면 운 받아가 이렇게 한 7년은 들어왔어요. 받고 안 받고 본인 선택이시고. 대신에 해도 돼. 그래서 망설이지 마세요. 왜냐면 본인은 딱 칼을 잡으면은 꼭 잘 패요. 응? 절대 패하는 게 없는 사주거든. 빈틈이 없는 사주라고. 그러면 빈틈이 없는데 운도 좋으면 금상첨화겠죠. 안 될 것도 없잖아. 그래서 그냥 하세요. 본인은 지금 거기서 뭐 초밥집에 서빙하는 거야? 예예예. 예. 초밥을 만들어도 잘 만들겠어. 응? 남들처럼 안 네. 만들어봤어요? 예, 초밥 이거는 아무래도 칼 들고 하는 거라 여자들은 없고 남자 셰프들이 다 이렇게 와서 하는 거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밥 장사 같은 거 해도 될까요? 하세요. 본인 같은 사주는 장군 사주라. 어? 장군의 학자 사주 두 가지 다 갖고 태어났단 말이야. 장군의 선비 사주 다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뭐 고기 비린 거 뭐 이런 거 다 안 가려도 돼요. 밀가루 팔아도 잘 돼. 고기 팔아도 잘 돼. 또 해운 좋아. 머리 좋아. 인상 좋아. 예? 네. 그냥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고민해서 오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하시고 또 하나 본인 사주 팔자에서는 항상 내가 지금 이 사람 놓치면 예. 놓치면 내가 아무리 잘나고 돈을 많이 번다 한들 예. 예, 이런 사람 못 만난다. 그래서 그래요? 예, 예 정말로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데 안 되나요? 뭐 안 될 건 없겠죠. 근데 흔하진 않지 본인 사주에. 예, 이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야. 더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도 그냥 좋은 구석에 있으면 5년 동거했다며 예.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해요. 좋은 구석보다 또 다른 것들도. 근데 이 사람도 좋은데 더 좋은 사람 만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힘들지. 일단 있긴 있어요. 근데 본인 사주 팔자에 만나기가 힘들다. 그래서 나는 그냥 가까이 있는 내 벗을 조금 내가 보기엔 조금만 잘하고 조금만 고쳤으면은 아주 새 것처럼 아주 품질 좋은 아까 그 하자가 좀 있었잖아. 그 하자에는 나사만 조여주면 되는 거였거든.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자유분방한 사람이잖아. 나사가 풀려 있잖아. 하지만 자기 중심을 잘 잡고 가는 사주예요. 어? 한번 자기가 딱 틀을 만들면 마음 먹으면 그 틀 속에서 움직이는 사주란 말이야. 근데 아직까지 본인하고 이 사람은 동거는 하지만 틀 속에 갇힌 건 아니거든. 이 사람 사주에서. 이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언제 준비가 될까? 이렇게 동거로 본 애들이 20년, 30년 갈 수는 있어. 내가 보기엔 절대 배신 안 해. 그런데 맨날 나간다 했는데 안 하잖아. 잘 들으세요. 네. 절대 배신 안 해. 근데 나사만 조여 주잖아. 그 소리도 안 해. 네. 딱 그 틀 속에서 한번 마음 먹으면 왜? 이 사람은 그 마음 먹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야.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절제할 줄 아는 사주거든. 자기 스스로도 알아요. 그래서 그 마음 먹는 게 아직까지는 재밌는 거야. 그러면 저 노는 거 재밌는 애 같다 싶게 해서 갖다 놔도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은 갖다가 딱 놓잖아. 그러면 이제 또 그 부분에도 철이 든다. 금방. 왜? 기본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올 몇 년 운이 들어왔잖아. 이 해에 장사도 하고 이왕이면 이 사람하고 결혼도 해보고 하면 인생이 금상첨화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뭐 내가 뭐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근데 네. 사람이 괜찮아. 조금만 조여주면 돼. 어? 조여주면은 절대 풀어지지 않아. 새 것보다 나. 솔직히. 예, 그 뭐 책임감 있고 자기가 한 말은 좀 책임지고 뭐 이런 뭐 생활이나 이런 건 딱딱 진짜 예 그렇게 해주니까 저도 그냥 예. 아니 새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새 것보다 나. 별로 없어 이런 난 괜찮다고 봐. 그래요. 점쟁이로서 점쟁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나쁘지 않으니까 뭐 이건 물어본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생각을 하실 때 예. 장사는 하시고 본인 사주 팔자대로 갑이 돼서 한번 7년 동안 그 7년이 내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거니까. 이제부터 7년이요? 이제부터 7년이지만 7년을 잘 쌓아가면 평생인 거야. 내가 그 틀 속에서 또 그걸로 또 쌓아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한번 멋지게 해보시고 그 초밥집은 기다리지 마십시오. 알았어요? 아, 네. 그러면 뭐 내년이라도 당장 해서. 아, 나 올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올해도. 아, 근데 제가 빨리 올해. 빨리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올해에 이 집안에 너무 이게 안 좋은 뭐 일들 써가지고 우리 딸이 막 다리가 부러지지 않나. 딸이요? 예. 딸이 어딨어요? 제 딸? 예, 예, 예. 같이 살아요? 예, 예. 지금 13살 정도 되는데 이제 롤러스케이트 타다가 이제 다리 부러져서 이제 병원에 이제 뭐 한 보름동안 입원했었고. 네, 그리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이제 또 엊그저께 수술하고 지금 같이 퇴원했어요. 엊그저께 퇴원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뭐 큰 병은 아닌데 이제 뭐 담석 때문에 어쨌든 입원해서 이제 수술 받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어쨌든 올해는 딸부터 해서 저로부터 해서 팔 아프고 막 그런 게 있으니까. 딸이 무슨 띠예요? 딸이 범띠요. 다리 다쳤다고? 예, 예. 그게 다리 처음 다친 거예요? 어쨌든 부러진 건 처음이에요. 부러진 건 처음이고 예. 또 다리 다친 적 있어요? 멀었을 때도 언제든 부러지든 까지든 심하게? 까진 적은 있어요. 그냥 뭐 까진 거야. 애들은 생각해도 좀 예. 심하게. 그런 건 처음이에요 이번에. 없어요? 예, 예. 걔 같은 경우는 예. 항상 사람들이 무당들이 하잖아. 아홉수 조심해라. 응? 예. 아홉수 조심해라 하거든요. 고비수라고 하는데 걔는 고비수 잘 타는 애야. 근데 아직 뭐 13살이잖아.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내가 이제 얘기해 줄게요. 다리가 다쳤다고 하니까 걔는 9살 때 꼭 다리가 다치는 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다쳐도 다리가 뭐 부러지든 깨지든 뭐 삐든 항상 9세는 조심시켜라. 걔는 항상 자기 사주팔자에 다쳐도 여기고 아파도 여기고 알았어요? 예. 그게 올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올해는 뭐가 너무 안 좋아서 다리 다친 건 아니고 예, 애들은 이제 다칠 수도 있어. 그죠? 예, 심하게 다치긴 했지만 예, 하지만 원칙 사주에도 항상 조심해라. 알았죠? 뭐 다리 다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항상 위험한 거 안 해야지. 알았죠? 예, 예. 그래서 그건 조심해야 되고 본인 같은 경우는 어디가 뭐 암이야? 뭐야? 암은 아니고 이제 담석 같은 경우는 이제 담석 예, 돌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제거하는 시술을 했는데 네, 잘 됐잖아요. 예, 네, 잘 됐어요. 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운이 늘어내는
뭐가 발견돼서 결과는 잘 대치된다. 알았지? 네. 그래서 내가 보기엔 그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아. 딸 같은 경우는 항상 다리 조심해야 되니까 항상 아우스나 아니면 삼재나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보면은 좀 위험한 수가 있을 때 그거는 타고났어, 그 사주에. 아. 그래서 뭐 항상 조심하는 게, 위험한 놀이는 아예 안 하는 게 나아. 항상 위험한 일을 하니까 다리를 다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뭐 걷다가도 삐겠지만 그래서 걔는 항상 거기가 사주에 약해. 내가 무서운 얘기가 수도 있겠지만 진짜 막 심하게 다치면은 네. 안 좋은 소리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너는 위험하거나 저런 거는 하지 마라. 너무 급하게 뛰지도 마라. 네. 항상 너는 네 다리를 아껴라. 참 다리를 아끼라니까 말이 참 어렵지만 항상 나는 위험한 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돼. 만약에 여기서 저길 건너는데 아 건널 수 있을 거야, 애들 다 건너, 나도 건널 수 있겠지, 나는 돌아가야 돼. 그게 조심하는 거야. 항상 취약적인 부분은 이런 쪽으로 좀 신고 있으면 그게 조금 강박으로 올 수는 있어도 다치는 것보단 낫잖아. 그렇죠. 조심하는 게. 그죠? 강박 정도는 가지 않게 잘 좀 생각하고 지내라 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았지? 네네. 아무튼 장사하세요. 거기까지 볼게요. 네네. 네, 대박 날 것 같아요. 진짜.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대박 나면 와요.